좋고 사이드 적절하고 향은 소소 시판 소스네요? 네, 핫도그에 케첩은 당연히. 기름 오늘 거 아니죠? 아, 예, 며칠 되긴 했는데 잘 걸러서. 기름은 공기랑 닿으면 산화작용을 하고 산화된 기름은 음식의 고소한 맛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발암물질까지 생성해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. 지금 사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건 음식이 아니라 암 덩어리라는 얘기예요. 예? 그때 많이 먹었잖아. 제가 가장 경멸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. 아이덴티티 없으면서 책임감까지 없는 이런 음식. 아까워. 컷! 찍었어요 방금? 아 네. 좋았죠? 괜찮아요 지금? 이거 그럼 예고로 가죠. 뭐 하는 거야? 그냥 예고로 주세요. 셰프 성깔 있네. 그리고 얼굴도 뽀얀 게 잘생겼다 그치? 진짜 뽀얗다. 근데 나 진짜 좀 여기서 많이 본 거 같아 저 사람. 어? 우진아. 서우진 너 맞지? 어, 선우 선배? 어, 강선우 선배님? 야, 우진아. 와, 우와. 진짜 반갑다, 야. 이게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. 와, 진짜 반가워요, 선배. 이게 몇 년 만이야? 잠깐만 있어봐. 내가 영국 유학 가기 전에 한번 만났으니, 그지? 10년 됐나? 아, 그런 거 같아요. 와, 너 진짜 엄청 예뻐졌다. 어? 아, 나 그때도 예뻤는데? 아, 근데, 아, 그래, 맞다. 셰프 됐단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, 뭐, TV에도 나오나 봐요. 완전 유명한가 보다. 아, 그냥 살짝 얼굴만 알려졌을 정도야. 근데 진짜 우리 대학 동기들한테 내가 너 안부를 가끔 묻곤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? 아, 진짜 그랬어요? 어떻게 지내? 아, 나는 그 KCU 은행에서 일해. 가연 지점. 진짜? 어, 뭐요? 너 은행 다녀? 네. 진짜 안 어울린다. 아, 뭐야? 어? 너처럼 덤벙거리던 애가 무슨 은행? 아, 나 그때도 그랬었나? 들어갈게요. 아, 예. 아, 나 가봐야겠다. 아, 네. 내가 하여튼 아, 우진 너 또 봐. 아, 예. 아, 진짜. 아, 저거는 가야 선배. 우와, 진짜 대박.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지? 와. 되게 친한 사이였나 봐, 아까 그 셰프. 선우 선배? 친하다 뿐이야? 내 첫사랑이었잖아, 그 선배가. 첫사랑? 어. 대학 동아리 때 처음 만났는데 동아리 방에 들어가면은 그 선배가 이렇게 하얀 채를 확 드러내면서 웃는 그 미소가 잘생겨 보여. 그 정도 외모는 아니던데. 오빠도 아까 잘생겼다며. 아, 진짜 후배들한테도 인기 짱이었는데. 기타도 잘 치고. 영국 가서 셰프가 됐단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와 진짜 이렇게 유명해질지는 진짜 꿈에도 몰랐어. 너 왜 안 먹어? 빨리 먹어. 맛있다. 어, 아니 먹어야지. 응. 와 진짜 맛있겠다. 주택청약통장 잘 만들어드렸고요. 다른 업무 필요한 거 없으시고요. 됐어요. 와 옷 너무 예쁘세요. 잘 어울리신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네. 네 안녕히 가세요. 어휴,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그렇게 좋냐? 눈을 떼질 못하네 아주. 그게 아니라 중호야, 여자한테 첫사랑이란 뭘까? 뭐긴 뭐야 인마, 말 그대로 첫 번째 사랑이지. 그치, 첫 번째 사랑이지. 뭐래 신고인마. 야 한눈 공원 팔고 일해 인마, 일. 응? 드릴까요? 그 첫사랑이 원래는 그놈이 아니라 나였는데. 그래 누굴 탓하냐? 그 역사를 바꾼 게 바로 나인데.